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춘장 모하미래도 오피스텔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야경도 아주 멋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시고 꼭 숙이동 모하미래도 오피스텔 분양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장 모하미래도 27층 옥상에서 본 하늘공원에서 본 광주광역시 야경입니다. 저쪽에 산이 무등산이고요. 낮에 본 거하고 정말 밤에 보니까 다르네요. 지금 여기는 역세권이고 또 광주천이 옆에 흐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 라마더 호텔이 있고요. 저쪽에 지금 불빛을 쏘고 있는 데가 사직공원입니다. 사직공원에 지금 야경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옥상에서 보니까 하늘공원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여기 희경로인데요. 이쪽도 아직 건축이 완성이 되면 야경이 아주 멋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로서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구도청 옆에 문화권이 있고요. 광주 광역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로 구도청에 바로 문화의 전당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NC 웨이브가 있어서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요. 또 충장 모하미래도 입주자들한테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사직공원에서 밤에 야경이 불빛이 아주 멋있습니다. 숙이동 모하미래도 27층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기가 광주천이고요. 저쪽에 큰 높은 건물이 금호생명 빌딩입니다. 그 옆이 양동시장이고요. 여기가 영무예당 본사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광주공원입니다. 아주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충장 미래도 오피스텔 야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파노라마입니다. 지금 오늘 초승달이 아주 예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광주천입니다. 광주천의 아리랑 물길로 아주 멋지게 꾸며지고 있고요. 저쪽에 또 사직공원 쪽이고요. 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 빛고울 시민문화관 앞에 미디어 아트 정말 멋지게 파노라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도시. 저쪽 미디어 아트 센터에 미디어 아트가 너무 황홀할 정도로 멋지게 전광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진짜 여기 충장 모하미래도 27층 하늘공원에 오시면 광주 광역시 사방팔방에 360도의 광주 광역시 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광주천 그 다음에 미디어 아트 이런 쇼도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또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또 광주천에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여기가 역세권이고 사직공원 그 다음에 영화관 충장로 쇼핑 또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쪽에 오피스텔로 가장 오래된 제일 오피스텔 있고요. 또 근무생명 광주천 옆에 또 이쪽에 서쪽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바로 옆에 유탑이 있는데요. 이쪽이 유탑보다 한 몇 천만 원이 더 분양가가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광주천이고 근무생명 빌딩 있고 또 제일 오피스텔. 이쪽이 서쪽이고 저쪽으로는 북구가 되겠습니다. 5년 전 거기를 분양을 한 거라. 네. 이쪽이 수기동 모아 미래도 충장 모아 미래도 오피스텔은 5년 전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보유분 몇 개 안 남았으니 신속하게 예약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층에 호실에 들어와서 야경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지금 창문이 닫아 있는데 열면 멋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또 장롱 좀 예. 예, 장롱. 붙박이장. 예, 붙박이장. 예. 그다음에 여기도 붙박이장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식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식탁. 그다음에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세탁기. 네. 그다음에 신발장도 있고요. 네. 샤워실, 여기 화장실이고요. 아, 이거는 빨래 건조대도 있어요. 신발장도 이렇게 안이 넓어서 2등으로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건조대, 그리고 싱크대. 에어컨 시설되어 있고요. 이쪽 창문도 안전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야경이 너무 멋있어서 가기 싫었네요. 불 꺼주세요. 불 끄고. 야경이 너무 멋있네요. 저쪽 사직공원에서 불빛이 여기까지 보여요. 저쪽이 지금 무등산이고요. 모아 미래도 1층에 24시 무인 카페에서 커피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여기는 또 셀프 빨래방이 있습니다. 큰 빨래는 1층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1층에는 밀키트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반조리식품 밀키트죠.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우커피 24시 무인 카페, 여기에서 저렴한 커피를 마시고 이쪽에서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충장 모하미래도 무인 커피숍 나우커피입니다. 아주 저렴하니까요. 여기서 고객분들하고 또 오피스 찾아오신 분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무인 카페에서는 만원 입금하시면 12,000원 쿠폰을 드려요.